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자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지만 남자는 전혀 단단해지지 않는 그런 커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돈은 진짜 오지게 잘 버는데 나랑 안 하는 남친 이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야, 될것 같냐? 차라리 부처랑 살지. 원제, 돈은 많지만 사랑이 없는 남친과의 결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6년 동안 연애를 한 장기 커플인데요. 먼저 글 쓰고 있는 저는 31살이고 남친은 33살입니다. 저희 둘다 나이도 있고 또긴 시간 만난 사이라 그런지 남친은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결혼을 하자며 저한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조건만 따져보면 이 남자 정말 훌륭합니다. 거의 전문직 소득에 준하는 특수기술직이라 굉장히 탄탄하고 미래가 밝아요. 월급 역시 꾸준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 구조인데 사실은 이미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남친 혼자 3인분, 아니 그 이상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맞벌이 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는 말을 계속해요. 실수령 월천 이상 버나 봅니다. 부럽네. 거기다 술, 담배 아예 안 하고 게임 같은 것도 안 하고 여사친은 물론이고 그냥 주변에 친구 자체가 얼마 없는 너무나 조용하고 차분하고 또 순한 성격이에요. 화도 안 내요. 지난 6년 지금까지 정말 단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 없고요. 아니, 아예 그런 상상조차 안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야 당연히 편하고 또 행복할 만한 그런 조건이라고 봐요. 조건만 봤을 땐.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땡 잡았네? 이럴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이 자꾸만 망설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대화가 잘안 통해요. 사람이 성격 자체는 되게 착한데 그냥 우리 둘의 성향이 아예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 되게 외향적이라 말이 되게 많은 편이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사랑도 유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늘 저한테 너는 말이 너무 많아 이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내는 건 아닌데 눈 똑바로 보면서 이제 그만 이래 버리면 뭐라 할 말이 안 떠오르고 기분도 너무 다운돼요. 이게 뭔가 싶고. 이 남자는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무조건 TV부터 켜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자기야 오늘 일은 어땠어?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원한다는 걸 뻔히 다 알면서 그냥 씹고 TV를 켜요. 그러면서 종일 일하고 왔는데 퇴근 후엔 좀 혼자서 가만히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TV 켜놓고 소파에 누워 혼자 폰 보고 TV 보며 늘어져 쉬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지면 자기야, 우리 이제 저녁 요리를 좀 해볼까? 이럽니다. 아, 참고로 뒤에 나오지만 이 요리를 여친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다 한답니다. 그렇게 저녁 먹고 정리 같은 거 하고 나면 그냥 잘 시간이 되어 자버리니까 이건 뭐 소통할 시간이 아예 없죠. 참고로 제가 더 빨리 끝나는 직업이고 같이 밥 먹으려고 퇴근하면 남친 집으로 종종 찾아가요. 주 2, 3회 정도. 그럼 뭐밥 먹을 때 대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실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밥을 먹을 때도 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서 밥 먹어요.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분명 듣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화면이 계속 켜져 있고 집중이 분산되는 그게 저는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지가 먼저 절대 말안 하는 것도 싫고요. 나 혼자만 이야기를 해요. 또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식재료 같은 거 장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 저는요, 거기 가면 1층부터 천천히 꼭살게 아니라도 구경 좀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좋은데 남친은 그냥 살 것만 미리 딱딱 정해서 사고 바로 나가려고 해요. 가게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게 본인은 시간 낭비 같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제일 크게 고민하는 거. 이 사람은요, 성욕이 없어요. 저랑 안 합니다. 늘 피곤하다, 힘쓰기 싫다 이러면서 끽해야 한 달에 한 번, 정말 많으면 두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비록 연애 경험이 많진 않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 중 제일 안 맞아요, 이게. 제가 그거를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나 혼자만 이걸 계속 원하고 있는 건가 싶고,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자괴감? 그런 이상한 기분을 느껴요. 그래도 지금은 연인이니까 데이트하는 것도 재밌고,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 즐겁고 되게 재밌긴 해요. 그래서 이긴 시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귀어 왔던 거겠죠.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도 집에서의 일상생활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그럼 제 삶이 너무 불쌍하고 외로울 것 같거든요. 분명 이 남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폰만 붙들고 살것 같고, 같이 장 보러 가는 것도 재미없을 거고, 또 매일 밤나 혼자만 독서 공부한, 이거 너무 외로울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이야기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왜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늘 자기만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대요. 소중하대요. 그냥 이 사람은 저랑 타협할 생각이 아예 없다니까요. 어떤가요? 이 결혼 과연 해도 되는 걸까요?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합니다. 뒤에 더 있어요. 댓글 1번. 남자 성향을 보면 쓴이 없어도 돼요. 지 혼자 잘 살아갈 스타일이야. 2번, 그냥 늘 자기는 자기만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해요. 이거 쓴이도 이미 알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결혼을 하겠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지 혼자 살라고 하세요. 내 장담하는데 이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친이니까 이만큼이라도 해주는 거라고. 3번, 남자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그래. 그게 다 쓰니 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거기다 뭐 소통도 안 되고, 잠자리도 안 되고. 이러면 그냥 ATM 기계 아니냐고. 그리고 성욕이 그 정도로 없으면 이거 게이가 위장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 해볼 필요 있다고 봐요. 맞잖아요. 아니, 대화하는 것도 싫고, 잠자리도 싫은 여자랑 도대체 결혼을 왜 하냐고. 말이 안 돼요. 4번. 슬프게도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 중 제일 안 맞아요. 딱이한 줄로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한다 해도 언젠가, 아니 빠르게 반드시 이혼하게 될 겁니다. 5번. 결혼하면 100% 쇼윈도 부부 되는 거지 뭐. 남한테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한 거 자랑질 해대겠지만 정작 집에 오면 늘 고독 정식이지. 9번. 뭐다 포기하고 돈이 좋으면 결혼까지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게 맞지. 뭐 어쩌라고? 7번. 일단 남자는 쓴이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나이가 차서 옆에 있는 여자랑 결혼하겠다 이거죠. 아니 근데요, 장 보러 가서 왜 1층부터 다 돌아다닙니까? 사람 피곤하게. 그런 성향이면 너 혼자 가세요, 너 혼자. 근데 또님 혼자 가서는 절대 안 그러죠. 내가 알아요. 8번. 기술직에 자기 혼자 3인분 이상을 벌어오는 정도라면 네 남친은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오는 거요. 집에 오면 조용히 쉴수 있게 가만 좀 냅둬라 좀. 9번. 그래, 돈 많은 거 좋지.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니. 이거는 못 견디지 않나? 나는 안될것 같은데요. 10번. 네가 아직 뭘 모르네. 그래도 돈 많은 게 짱이다. 돈이 최고라고. 추가. 댓글이 많이 달려 추가 좀 남기겠습니다. 그래도 장기 연애로 제 20대 중후반을 모두 주었던 남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헤어지자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또 청소, 빨래, 요리 등등 집안일 되게 잘해요.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자기 혼자 독립해 살아와서 그런 건지 오히려 여자인 저보다 더 깔끔하고 꼼꼼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만 빼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남편감이 아닌가. 고작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헤어지면 내가 후회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올린 글이었다고요. 댓글 1번. 아니, 진짜 이상한 쓴이네.
빼긴 뭘 빼? 왜 빼요? 그거 빼고 저거 빼면 세상에 이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못 빼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거 빼면 괜찮아요. 나는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거지 같아. 2번. 남자 ATM 기기로 생각하고 살거 아니면 헤어지셈. 괜히 결혼해가지고 엄한 남자 괴롭히지 말고 딴 놈을 찾아가라고! 딴 놈! 3번. 맨날 술 처먹고 네 발로 걸어다니며, 아니, 기어다니며, 친구니, 동호회니, 주말마다 척 기어 나가 연락도 안 받는 좋은 남자들 세상엔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런 남자를 얼른 찾아가세요. 네 남친 놔주고. 4번. 추가걸 참 답답하구만. 뭐 어쩌라고! 그래, 결혼하든가! 5번. 아니, 돈잘 벌고 청소 요리 빨래까지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 남자가 세상에 흔한 줄 아세요? 이거 완전 유니콘이고 봉황이구만. 장난하냐고. 그럼 그런 자 버리고 되게 외향적이며 네가 하는 이야기 시시콜콜 다 들어주는 그러나 돈 하나 못 버는 남자 만나보든가. 근데 그건 또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여. 야, 이 여자 진짜 피곤한 성격이구만. 아니, 그럼 매일 옆에 앉아가지고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뭐야? 그래도 본문엔 거의 대부분이 쓰니 편이었는데, 추가해서 다들 이렇게 돌아서는 거, 기분 탓인가? 8번. 내가 봤을 때저 남자는 내향적인 여자, 혹은 집순이, 그것도 아니면 성욕이 없는 여자 만나면 무난하게 잘 살아갈 남자예요. 아, 물론 그래도 밥 먹을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건좀 고쳐야 되겠죠? 나도 여자지만 솔직히 저 남자 같은 사람 원하는 여자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쓰니 같은 여자를 원하는 남자는 거의 없죠. 10번. 건너 건너 아는 부부 한쌍 있는데 이것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뭔또 애를 낳겠다고 난리. 결국 시험관으로 애 낳고 살긴 살더구만. 근데 보면 전혀 애정 같은 거 없고,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깔깔깔깔. 근데, 이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결혼을 하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할수 있는 고민이라고 봐요.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서, 만약, 뭐, 결혼 한 10년 차 이상 되는 부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남자 정말 최고의 신랑감 아닙니까? 돈 오지게 잘 벌어, 착해, 화안 내지, 청소 잘해, 밥 잘해, 살림 잘해. 어디 그뿐인가? 뭐 여자 문제도 말썽 안 일으키지, 또 밤에 귀찮게도 안 하지. 최고의 남편 아닙니까? 아닌가? 그냥 뭐 그렇다고. 감사합니다.